2018년도 11월 9일 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하락 마감을 해서 금요일장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 뭐 금요일날 주가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장중에 하락폭이 커졌었고요. 그리고 뭐 코스피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잠시 후에 저희 카페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이 종합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종합주가 배팅에 대한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할 것이고요. 회원님들 전업투자 수익률을 공개를 해드리고 분석 마감 후에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의 흐름이 다음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왜 이번주에 금요일날 그저께서부터 이제 하방압력을 받기 시작을 했죠. 자, 그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시황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11월 8일날 어제도 주가가 빠졌죠. 자, 코스닥도 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아침장에 강하게 상방을 치다가 주가가 밀렸잖아요. 자, 밀렸으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하락장이면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수익이 날 수 없는데 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11월 8일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녹음을 못했는데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8일 저희 카페 회원님 큰손님이죠. 아들 계좌까지 주식을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서 오늘 매수해서 여러분이 수익입니다 해서 42,000원 그리고 62,930원 59,790원. 자, 이 수익이 어제장에 이제 주가가 아침장에 갭상으로 쳐서 종합주가가 갭상으로 쳐가지고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 구간은요, 그 구간은 정확하게 때려 맞고 밀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제가 시황분석을 내드리지는 못해서 오늘 뭐 종합적으로 다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어제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거론이 됐죠. 거론이 됐는데 종합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그게 이유가 아니다. 당연하게 강한 매물벽을 때려맞고 밀리면서 그거에 맞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어제 장중에요. 장중에 종합주가가 갭상을 치면서 주가가 반등권을 주면서 꼭지 목표가를 정확하게 2,122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자, 요 구간이 강한 매물벽이다. 그래서 요게 바로 화장터 입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화장터 입구니까 그 잘못하면 때려갖고 밀리는 구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매수 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 큰손아님은 가정주부고요.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소액이지만 뭐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제 주식에서 이제 주식 개별 종목에서 손실 난 거 기다리다가 보면 이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게 되면 근손님도 투자금이 늘기 때문에 나중에 뭐 100만원 단위씩 이렇게 수익이 늘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요. 자, 근손아님 수익률 다음에 이제 해엄님입니다. 해엄님 뭐 어제도 여전히 수익이 났습니다. 자, 11월 8일 장중에 17,900원, 116,000원 그리고 72,947원 해서요 20만 1816원이 수익이 났고요.
아침에 어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주가가 갭상을 쳐가지고 주가가 쫙 올라올 때 국지 목표가다 이때 끊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끊지 못해서 수익을 좀 놓친 겁니다. 수익을 놓쳤어요. 그래도 빨리빨리 대응은 못했어도 그 이후로 주가가 다시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이니까 지금이라도 끊어라 해서 어제 2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차트도 보지 못하고 반봉어리 상태로, 반봉어리는 아니죠. 그냥 눈뜬 장님 상태로 방송만 들으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차트를 못 보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못했습니다. 제 전업주 자방송 리딩을 들으면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오늘의 고점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좀 늦게 수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조금 좀 놓쳤는데, 뭐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20만원, 그저께는 40만원 넘게 벌었죠. 어제는 이제 2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대응을 하는 거죠. 자, 어제 이제 하이라이트는 우주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주님은 지금 연세가 60대 중반이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똑같이 이어폰을 끼면서 요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 했을 때 그냥 바로 매수 들어가고,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거래를 해가지고 어제도 대박이 터졌습니다. 255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자, 130만 4천 원 수익 냈고요. 두 번째 진입 들어가서 1.1% 해서 82만 원 수익이 났고, 장 막판 때 이제 42만 8천 원의 수익을 또 세 번에 걸쳐가지고 수익을 내서 오늘도 큰 수익에 감사합니다. 방장님 탁월한 리딩 덕분으로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동참하시오.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대박이 터졌습니다. 255만원인데 나우주님이 뭐 수익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며칠 전에는 340만원도 벌었고 또 어제는 또 255만원의 수익이 터졌습니다. 아주 대박입니다. 거의 2천만원 가까이 이번 달에 수익을 낼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우주님이 65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아주 어려운 장이잖아요. 오늘은 뭐 그냥 100% 하락장입니다. 100% 하락장이라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이 오늘 장에 제가 오늘은 금요일 장이고,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방과 하방이 아주 타이트하기 때문에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황 분석을 드린 겁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방이 닫혀져 있고 하방이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제가 미리 시황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리면서 오늘은 먹기 힘든 장이니 웬만하면 내가 매수 신호를 넣지 않겠다. 코스피 코스닥이 땡땡땡원을 이제 하방 압력이 빠지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땡땡땡원을 때려 맞고 주가가 빠지면 급락이 올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을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땡땡땡원을 때려 맞으면 오늘 급락이 오는데 장중에 개별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종합주가가 급락하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더군다나 이제 또 일주일 장 마감이 끝나는 장이고 땡땡땡원을 때려 맞으면 오늘 장중에 급락이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늘은 그냥 좀 쉬는 장으로 해라. 매일 들어와서 몇백만원씩 벌려고 하지 말고 좀 수동적으로, 오늘은 장이 안 좋으니까 잘못 들어가서 물리느니 그냥 수동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 전업투자 회원님들이 거의 다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우주님은 또그 어려운 와중에 제가 또 매수 신호 이렇게 보냈을 때 바로 진입 들어가가지고 65만 원의 수익을 오늘도 냈습니다. 자, 우주님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번 달에도 몇 천만 원벌것 같은데요. 자, 이상 수익률을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종합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는가? 앞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카페에서는 이번 주에는 하락장이다. 자, 목요일날 금요일날이 아직 굉장히 중요한데, 자, 코스피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지요. 자,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에 고점이 약 2022포인트 아닙니까? 2021포인트 가까이 되는데, 거기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제입니다, 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어제 저희가 아침장에 갭상을 딱 치고, 요 구간이 돌파를 못하면 무조건 오늘하고, 그러니까 목요일날이죠. 어제하고 오늘은 무조건 하락장으로 끝날 것이다. 이게 주식 선물 옵션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익 실현해라. 그래서 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다 수익이 난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요. 오늘은 당연하게 하락장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 금리 인상 소식에 코스피 지수 약세 마감이 됐다. 외인들 이틀째 순매수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21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 전환한 채 장을 마감했다. 오늘 뭐 뉴스는 뭐 그냥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그게 이유다 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선물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기 급등. 지난번에 이제 한달 전에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급락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에 그냥 강한 저항대를 때려맞고 밀린 것뿐이지. 미 금리 인상 소식이 그저껜가 이제 나왔는데 중간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날에는 뭐 해당이 안 되고 하루 지나서 금리 인상 소식에 코스피 지수가 약세 마감이 됐다.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금리 인상이 새로운 악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날 외국인이 선물 현물 매수세에 나선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됐는데요. 자, 오늘 한번 매매 동향을 한번 볼까요? 자, 아침장에 선물이요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이 오늘 외국인이 선물 현물 매수세에 나선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건. 자, 선물이요. 선물이 오늘 아침장에 주가가 개파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을 때, 저희 카페에서는 오늘은 하락장이다, 무조건. 이게 외인들 속임수다. 자, 선물은 매수가 들어오는데 장중에 매도 포지션이 딴데 나왔잖아요. 이게 속임수거든요, 이게.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이 야바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저 매매 동향 같은 것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선물이 올라온다. 선물이 올라오면 당연하게 오늘 상승 마감을 했어야죠. 결국은 매수했는데 주가가 빠졌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
전략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투자 전략 올바른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장 흐름을 보시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지. 자, 그런 걸 안 보고서 투자를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뉴스에 흔들리는 건 여러분들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 또 이제 다른 뉴스,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뭐 별다르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모든 뉴스가 그냥 금리 인상 때문에 고개 든 공포, 10월 급락 재연 가능성은 희박하다. 뭐 이런, 굳이 급락 재연 가능성 이렇게까지 거론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뉴스라는 게 왜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해야 검색이 남들보다 좀 잘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영업행위죠. 머니투데이에. 자, 12월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에 코스피가 하락이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공포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주식시장에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 FOMC 회의 이후 12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지난달 국내 증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요, 이번 주는 지난 한 달 동안의 하락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 거죠.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더 이상 반등을 못하는 구간입니다. 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동 구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강한 매물벽에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주춤주춤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어제 오늘 하락장이 커진 겁니다. 당연하게 매물벽이 몰려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따라서 뉴스가 이렇게 재생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올라갑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기술적 반등의 상승 추세가 아직은 죽지 않았거든요. 자, 죽지 않았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주에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매물벽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매물벽에서 때려맞고 지금 밀렸기 때문에 아직은 조정 구간이 더 남아있다. 자, 중요한 것은 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무조건 강한 반등이 한 번은 와야 되는데요. 그게 다음 주에 와야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 다음 주에 조정이 오면 하방 압력을 충분하게 다시 한번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다음 주에 조정 구간이 충분하게 더 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 구간. 그 조정 구간에 제 역할을 못 해주게 되면 주가가 단기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뉴스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뉴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하락장의 압력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정확하게 때려맞고 밀린 것 뿐이지, 이 뉴스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의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의 당일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찍어낸다. 자, 전업 투자 수익이 지금 한 달째인데요. 오늘이 이제 한 달 마감인데, 당연하게 이 전업 투자를, 주식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매수를 할 때에 종합주가의 움직임을 모르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저희 카페에서 단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코스피 코스닥의 오늘 고점과 저점 시황 분석을 뉴스와 상관없이 제가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 주는 금요일날 어제 오늘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이 좀 많이 흔들려서 심적으로 단기 충격을 받고 또 심리적으로 편안한 주말 주의를 보낼 수 없는 상황으로 장이 마감이 돼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자, 이거는 뭐 급락장 이후에 기술적 반등 이후 조정장이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다음 주에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게 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잘 대응을 하셔서 이번에 어려운 고비를 넘기시면 저를 찾아오셔서 전업 투자를 하시고 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